달 전 동네 러닝 모임에 가입했어요. 처음 본 사람들인데도 같이 뛰면서 땀도 흘리고 수다도 떠니까 급 친해졌어요. 그중 제 눈에 띄는 한 사람, 우리 모임 장입니다. 첫눈에 반해서 괜히 이것저것 더 물어보고 말도 붙였어요. 그러다 며칠 전 모임장의 인스타를 알게 되었는데 이럴 수가. 여친과 럽스타그램 중이더라고요. 그동안 혼자 마음을 키워온 제가 너무 바보 같지만 이미 자라난 마음 어떻게 하나요?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모임장도 유독 저한테만 더 친절하고 러닝이 끝나고 둘이 따로 더 걸은 적도 있어요.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인간적인 호감 정도였던 건가? 머리 아픕니다. 믿져야 본전, 확 고백이라도 해볼까요? 아님 마음을 접어야 할까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정세훈 씨! 안녕하세요. 자연스럽게 좀 부탁드립니다. 리액션 되게 게스트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, 약간. 너무 오랜만이네요. 세이에스 반응은 어때요? 세이에스 많이 됐습니다. 생각보다 되게 흔한 일이야. 내 거를 찾는다는 게 완벽한 컨디션인 상태로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야. 마치 아울렛에서 내 사이즈에 옷을 찾는 거가 어려운 것처럼. 그치. 우리 집 옆에 아울렛 있습니다. 진짜 쉽지 않습니다. 네. 유독 나한테 친절하다. 따로 같이 걸었다. 이게 사실 어떤 상황이 앞뒤로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. 그리고 자기 적극성이 지금 개입이 돼 있잖아. 따로 같이 걸을 만큼 걸을 수 있게 자기가 노력을 한 것도 있을 테고. 그리고 말을 많이 거니까 나랑 더 빨리 친해지고.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모임장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기는 좀 힘든 것 같아. 애인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행위는 99%는 거의 호의라고 생각을 해. 호감이 아니라. 그리고 1%는 그냥 개새끼지. 아, 그치. 일부러는 진짜 호의가 아닌 거면. 근데 만약에 이 모임장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. 그럼 사실 지금 막둥이랑 모임장이랑 만약에 만난다고 쳐도 되게 불안할 거예요. 그렇지. 또 다른 여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겠죠. 애인이 있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하면 안 돼. 뭐 이래야 돼. 뭐 이런 법칙은 없는 것 같거든. 친절을 베풀 수 있잖아요.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.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좋아해도 돼. 이런 어떤 변명? 명분을 삼으면 안 되지 않을까? 연애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 돼 이런 법이 있으면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커피 나왔습니다. 그치. 감사합니다 하면 이렇게 받아요, 이렇게. 혹시나 달까 봐. 고맙다고 하면 안 돼. 카드도. 죄송한데 길이 어디요? 범이 생기면 범이. 연애적 거리 두기를 해야 그러면 형 누나들은 애인 있는 사람을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? 나 있었어. 나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어. 중학교 1학년 때? 아니 그때는 사실 남자친구의 친구들이야. 나랑 무리들, 이제 무리들. 다른 반 친구들인데 엄청 괴롭힌 거야 나를. 형을? 그것 때문에? 제가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지, 없으니까 뭐 어때? 그러면서 막 고백하고 편지 쓰고. 저는 사실 내가 누군가가 좀 마음에 들어. 근데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대. 그럼 바로 차단해. 바로 내 마음을 차단해. 너무 지금 너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유를 말해줄게. 왜 왜? 이거는 학습에서 비롯된 결과인데 중학교 때 이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잖아요. 그럼 막 이렇게 문자 보낼 거 아니야. 근데 갑자기 밤에 전화와. 밤 한 11시 반이면 사실 중학생한테 되게 늦은 시간이잖아. 전화와 갑자기. 선배야. 나 누군데 너 이 나한테 왜 문자하냐? 뒤질래? 내 여자친구한테 문자하지 마라. 죽여버린다. 야, 너 지금 좀 나와라. 놀이터로 나와. 그 214 놀이터로 가면 형들이 꼭 무리로 한 열댓 명이 있어. 그리고 맞아.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그 남자친구 옆에 앉아있어. 그리고 꼭 중앙에 있어, 걔는. 미쳐. 이렇게 쫙 있고 나 혼자 서서 죄송합니다. 무슨 죄인 된 기분이야, 막. 그럼 여자애가 이제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야, 잠깐만, 괜찮아? 이러면서 내 손 잡자. 그럼 손대지 마! 손대지 마! 학습이 된 거야. 아, 무서워서. 길 가다가 이 형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여자랑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야. 근데 나는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락을 했어.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만약에 진짜 싸움 잘해. 나한테 전화 와서 막 너 죽여버린다고 막 너 인터넷에 글 쓸 거라고 막 이러면은 요새는 인터넷에 글 쓰는 거지. 아, 그래. 그러니까 나한테 무조건 차단이야 그냥. 애인이 있는데 호감이 생긴 적이 있다? 표출을 못했지.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하면 얘가 나를 얼마나 별로로 볼까. 얘는 되게 사람 쉽게 보는 사람. 맞아, 그리고 맞아. 연애 룰에 대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오히려 표출을 못하고 반대로 내가 누가 있다 그러는데 나한테 호감을 표출하면 똑같은 거지. 얘는 왜 이렇게 상도덕이 그러니까 없지?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좀 그 근자감이 꼴보기 싫어 보이는 거 있지. 되게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판을 깨고 막 돼, 들어올 거, 되고.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괜찮던 사람도 갑자기 확 좀
별로로 보이더라고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는 연애하는 내내 불안할 거 아니야. 좀 클린한 분 같은 게 나는 럽스타그램을 오픈 계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. 맞아. 완전 럽스타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애정선이 지금 견고하고 한창 때를 상징하는 거잖아, 럽스타가. 막둥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모임장은 높은 확률로 그냥 친절과 호의? 맞아. 뺏으려는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게 그 결정이 잃을 게 많은 결정인 느낌? 그 사랑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부는 아니잖아요. 주변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것도 있을 테고. 맞아. 뭐 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좀 제정신으로 제정신이라면 제 위치로 제 자리로 다시 또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. 모든 게 다 감정대로 흘러갈 수만 없으니까. 그치. 확실한 거는 이런 순간에 막둥이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도 내 태도나 가치관 같은 걸 결정하는 이제 작은 순간이 되는 거거든. 와,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다. 그쵸. 어르신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. 나는 이 런닝 모임에 나가면 안 된다. 아예 거기서부터 나가면 안 돼. 모임이 문제야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런닝 모임 이거 하나야? 맞아. 그래. 세상에 널리고 널리는 런닝 모임 너무 많아. 솔직히 뛰는데 모임이 왜 필요해? 아니, 그냥 뛰면 돼. 그 스케줄 맞추기도 힘들어. 그냥 그렇게 뛰. 야, 그냥 내가 지금 뛰고 싶어. 그냥 나가서 뛰면 돼. 근데 막 화요일 8시에 뛰어야 돼. 그러니까 이날은 약속 못. 이게 뭐야?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다면 물리적으로 잘 컨트롤해야 된다. 오, 맞네.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는 사실 막둥이도 알 거고 가장 속이 쓰린 사람도 막둥이지. 왜냐면 아니까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좋아하지 마라고 얘기할 순 없어. 그 감정을 그냥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만약에 진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어. 그때 만날 수도 있는 그치. 거니까 널 사랑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. 약간 PPL 아니야 이거? 500원씩 내. 약간... 야, 요즘 PPL 잘해야 돼. 야, 이제 앞 광고야 뒷 광고야? 뒷 노래예요. 네. 이제 뒤에 노래 나옵니다. 큐! 널 사랑하면 안 돼. 널 사랑하면 안 돼. 넌 완벽하니까.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. 널 사랑하면 안 돼. Yeah. 널 사랑하면 안 돼. Yeah. 넌 완벽하니까.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. 미쳤나봐 하루 종일 네 생각해. 그러면서 또 말해 나는 안 돼. 혹시 아는 맘에 눈을 뜨고 폰을 잡고 쓰고 읽고 지워다매. 그래다매 혹시 몰라다매는 너가 물어볼 수 있어 뭔가를. 그럼 그때 아무렇지 않게 그럴싸한 말로 널 잡아야지. 너는 파블로 너의 문자 소리에 반응해. 나의 24시에 넌 가득해. 난 이미 답을 아는데 너가 완벽해서인지 우리가 인연인 건지 너가 나의 짝이 확실한 것 같아. 사실 문제 다 네가 지착이래. 넌 완벽하니까.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. 널 사랑하면 안 돼. 널 사랑하면 안 돼. Yeah. 넌 완벽하니까.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. Yeah. 난 참 부족해. 모든 게 너에 피해. 문젠 누굴 만나도 네 생각만 해 심각하게. 소개를 받아도 너와 비교를 불가능할 것 같다가도 난 미묘하게 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. 이게 너란 어항 속에 정세운. 널 사랑하면 안 돼. Yeah. 널 사랑하면 안 돼. Yeah. 넌 완벽하니까.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. 널 사랑하면 안 돼. Yeah. 널 사랑하면 안 돼. Yeah. 넌 완벽하니까.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. Yeah. 기타 좀 후려주세요. 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 차 먼저 보세요. 요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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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.